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을 하심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기본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드렸던 프린트물 2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법 공부를 하니까 대한민국 법 규범의 체계표를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2페이지 보이신가요? 자, 거기 보면 대한민국 법 규범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건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아마 중학교 2학년 정도 사회초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건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대한민국 법 규범도 상하가 있다. 모든 법 규범에 있어서 최고법, 최상위법은 뭘까요? 헌법이죠. 거기 나와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법에는 헌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헌법은 통치 구제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건데 이 헌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단해서 확정합니다. 합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헌법을 통해서 규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헌법은 크게 전문 본문 130조 부칙 구조로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헌법에서 모든 내용을 규례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위임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임된 내용을 정해 나가는 법 규범을 법률이라 하죠. 법률. 이 법률은 어디에서 만든가? 국회에서만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 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의 시험법에 들어가는 6개 법률이 있죠. 6개 법률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명칭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오늘 이 6개 법률의 이름은 꼭 알고 가셔야 되겠고 법률마다 몇 문항이 출제된가 이 정도는 숙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이 있었죠. 법률 이런 법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있었고 한번 써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둘째 도시개발법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있었습니다. 법의 이름을 꼭 알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건축법, 좋아요. 오늘 공부하셨으면 이 정도 알고 가셔야 돼요. 또, 주택법. 그 다음에 농지법, 좋습니다. 이렇게 6가 법률이 있다 이렇게 전국 산지에 대하여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놓은 산지관리법도 있는데 산지관리법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아무튼 6가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 것들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이름 만들 때 끝에 냈다 율자를 써주기도 하지만 율자 빼버리고 그냥 법 이렇게 칭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법률이 합니다. 법률. 뭘 한다? 법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한다. 그래 이름을 붙일 때요. 띄어쓰기 하다 보니까 여기에 법자만 남겨놓으면 애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율자를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건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애롭지 않잖아요. 묶어주니까. 도시개발법. 그래서 율자를 안 쓰고 그냥 법 이름 만들 때 율자 빼버리고 법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밑에 있는 것 다 참고하세요. 이해되죠?
법만 있어도 뒤에 뭐가 있다고요? 법률. 그래서 국회를 통과, 법규모로서 법률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이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싹 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내용 중 수시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반영해서 시행하고자 법을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고칠 때마다 국회의원들 모여라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바로 개정 이용이 토록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하위법에서 정해라라고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던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만들게 돼 있어요. 시행령. 시행령. 그리고 여기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정해 나가게 됩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 바로 우리 헌법의 입각에서 대통령은 명령을 발해서 법규모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명령을. 명령을 발해서 법규모를 만들 수 있도록 헌법에서 말입니다. 대통령하고 총리, 행정각부 장관에게 명령을 발해서 법규모를 만들도록 위임합니다. 그래, 이 명령을 발했던 자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령. 이렇게 해요. 그리고 총리가 바라면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18명 계신데 그분들이 명령을 바라면 부자 써서 부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해서 시행해 나갈 때는 뭘 만든다? 시행령. 이 시행령 누가 만드냐?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 같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 대통령이 뭘 발해서? 명령을 발해서. 그걸 뭐라 한다?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이 바람이 뭐라 한다고요? 대통령령. 총리가 바라면 명령을 발했다 하면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뭐 환경부 장관, 농림축산식품장 이런 장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명령을 바라면 뭐뭐뭐 부자 써서 장관 빼버리고 부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 장관이 바라면 뭐라 한다고? 부령.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 이 시행령은 누가 왔느냐? 대통령이 만든다. 명령 발해서. 그래서 시행령, 대통령 같단 말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 법률을 시행이 나올 때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요. 시행령. 그리고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또 위임한 내용에서, 야, 이러이런 내용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바로 명령 발해서 법규모를 만들어 시행해도 된다라고 위임합니다. 위임받아서, 행정각부 장관이 부령을 발하는데 그 부령을 시행규칙 그래요.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 이 부령을 뭐라고 하느냐? 시행규칙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시행규칙. 부령을 뭐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다? 행정각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만든다. 부령이라 한다. 부령. 자, 그래. 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 법률은 이렇게 3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시행령을 대통령이 명령 발해서 만들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행정각부 장관이 명령 발해서 만든다. 이걸 시행규칙을 한다. 그래, 3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들어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시행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된가요? 자, 똑같아.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개발법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국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만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법 시행령. 그렇죠? 시행령은 누가 만들까? 대통령이.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또 나오겠죠?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청 나왔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령을 발해서.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누가 더 높아요? 오, 그래서 대통령령하고 이 부령은 뭐가 더 상위 기법일까? 오, 좋아. 대통령령 시행에 더 상위 봅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그걸 시행할 때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시행이 나올 것이다. 시행령 누가 만든다? 대통령. 명령 발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도시 정비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령을 발해서. 이해되죠? 이렇게 3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때 이 농지법의 그 농지는 소관이 어디냐? 농림축산식품부예요. 그래. 그래서 이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을 요청하고 있어요. 농림. 뭐 그런 걸 참고만 하면 돼요.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이 발한 명령 이걸 불행을 하는데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가 몇 개로 되어 있느냐? 18부로 되어 있어요. 18부. 몇 프로? 18부.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제 공법을 공부하고 중개사를 해보려면 이 정도는 상식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말입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공법은 바로 이 각각 법률에서 정하고 내용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내용 시행규칙 정하고 여기서만 딱 출제가 돼요. 여기서. 근데 이 법률에서 정하고 내용에서 거의 7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내용에서 약 28%. 여기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약 2%. 거의 조금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에 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요. 그걸 이제 공부할 때에 써놓은 책이 기본서라 하는 거예요, 기본서. 알겠죠? 그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 보세요. 이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에 내용을 딱 기록해 놓고 참고용으로 법, 지금 국토개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용 기록해놓고 법, 제1조 이렇게 가로 안에 써놨어요. 이건 몰라도 돼. 참고용으로 써놨는데 법하면 법률의 내용의 1조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용 기록해놓고 0, 제1조 이러면 시행령에서 정하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규칙이란 말 쓰고 뭐 시행규칙이라는 써도 되는데 그냥 규칙 써놓고 시행규칙 뭐 써도 좋고 제1조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은 시행규칙이 정한 내용입니다. 이거 참고용으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 기본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냐? 법률의 내용하고 시행령 내용. 여기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이 시행규칙에서는 이걸 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서식.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건축가 신청서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허가권이한테. 그렇죠? 그때 건축가 신청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서식을 기록하고 있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로 바로 어떤 서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시행규칙을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상 건축가 신청서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알고 싶을 때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보면 돼요. 시행규칙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 서식. 알겠죠? 그래.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만들려고 한다. 뭐 설립인가 신청서 어떻게 됐을까? 설립인가 신청서도 주택법에 있는 것은 주택법 시행규칙에 딱 클릭하면 돼요. 그럼 밑에 서식편이 나와서 쫙 있어요. 이렇게. 서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행규칙에 있어. 근데 서식은 별로 시험에 안 나오거든. 나올 일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법의 내용이 됐던 시행의 내용이 됐던 시행규칙 내용이 됐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다 그때는 어디로 가면 되냐? 대한민국 법규모를 다 관리하고 있는 처가 있어요. 법제처. 인터넷 법제처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국가법령센터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다 나와요. 알겠죠?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이제. 어디 들어가면 나온다고요? 법제처. 법제처. 됐죠?
자,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 법률하고 명령인 대통령령, 아까 예,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걸 시행령이라고 그랬지, 아까. 대통령령을. 불령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시행 규칙이. 그래, 우리 시험은 여섯 개 법률에서 정하고 내용하고 명령에서 정하고 내용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법규범이라는 것은 전국에 똑같이 해결적으로 적용해서 나갈 수 없어요. 지역적 특징이 너무 타니까. 그래서 상위 규범에서 정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만 지방 실정에 맞게 법규범을 만들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례란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조례. 그래.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드냐?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규범이니까 그 지방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조례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알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나 법의 체계도는 알 필요가 있어요. 법규범 체계도. 제일로 상위법 뭐다고요? 헌법. 그 다음에 밑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명령도 대통령령이 있고 뭐 불행이 있는데 뭐가 더 높다? 대통령령. 대통령을 뭐라 한다고요? 시행령. 그 다음에 불행을 뭐라 한다고요? 시행규칙. 이 정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례는 어디서 만든다고요? 지방의회. 이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거든요. 시군구. 그래 시도에도 의회가 있어요. 시도회. 시군구에도 시군구 의회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걸 지방의회라고 그래. 지방의회. 지방의회. 그래서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방의회라는데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조례 대응은 어디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력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조례 대응을 6대 광역시가 나오는데요. 인천광역시, 부산, 뭐 울산, 대구, 대전, 강정광역시가 있거든요. 이 광역시 의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의회에서 만든 조례 대응은 각각 그 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 주민들의 그 조례 대응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겠죠?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 알 필요 없어요. 없죠?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뭐 시가 있다. 여기 뭐 수원시가 있다. 용인시가 있다. 뭐 창원시가 있다. 청주시가 있다. 뭐 등등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시에서 시의회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의 대응도 그 시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군의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의회에서 만든 조례의 대응은 군제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자 조례는 무엇보다 더 하위 규범이냐? 명령보다 하위 규범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 조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듭니다. 지방자치의회에서. 그래서 이걸 자치법규라고 그래. 자치법규. 뭐라 한다고요? 자치법규라고 그래. 참고로 하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만들면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면 규칙이라는데 그건 몰라도 돼. 시험에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최소한 공인중사에 해물라면 조례까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례까지는. 조례는 어디서 만드냐? 지방의회에서 만든다. 그 효력적 범위는 그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을 만들 때는 상위 규범에서 위임받았을 때만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상위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벗어나서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법,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법이라 한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하위법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상충하면 상위법 우선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헌법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거 아니다? 아니다. 무엇과 뭔만 주로 공부한다? 법률에서 정하고 내용하고 명령. 법률도 몇 가지요? 여섯 개 법률. 이거. 그리고 명령은 다시 대통령령이 있고 불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을 뭐라 한다? 시행령.
그리고 불령을 시행시켜 한다. 우리는 여섯 개 법률을 대응하고 시행령, 시행시에 정하고 내용만 가지고 부동산 공법이다 해서 공부를 한다. 그것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섯 가지. 그래서 출제 범위가 이렇게 여섯 가지 법령에서 끝나니까 이걸 약자로 범령이라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뭐라 한다고요? 범령. 이 정도는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면 뒤집박죽 됩니다.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시험은 그래서 여섯 개 법령에서만 나온다. 여섯 개 법령에서만 나온다. 출제 범위는 그렇다. 꼭 이해해 두시고. 그래. 법률하고 이런 명령을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이거 합해서 법령. 법령. 뭐라 한다고요? 법령. 법령 뜻을 이해해 두세요. 법령. 법령은 법률하고 명령의 약자다. 됐죠?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출제를 할 때도 출제 범위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출제원이 출제를 한다 그러면 문제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국토위 계획 및 의원의 법령상 이렇게 법령상 바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또 뭐 강효 도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해서 1, 2, 3, 4, 5 제시해서 답을 구하게 합니다. 만약 건축법에서 출제한다 그러면 문제를 구성할 때 건축 법령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건축 법령상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2, 3, 4, 5 해서 출제해요. 이때 법령의 뜻은 무엇과 무엇의 약자다? 법률하고 명령의 약자다. 법률에 정하고 있는 내용,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출제했으니까 그 범주에서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 범주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그 2페이지에서는 그 정도를 꼭 알아두십시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페이지를 보십시다. 3페이지 보면, 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관한 이것들을 아까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법은 크게 종류가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소송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이것은 헌법이다, 형법이다, 소송법이다, 행정법이다. 오, 좋았어요. 이건 부동산 행정법에 속한다. 행정법이란 것은 행정청에 한 행정작용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이에요. 그때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행정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청. 그렇죠? 이게 다 행정법과 관련된 거니까 행정청을 알아야 되겠는데 자, 그 행정청 하면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옆에다 프린트 옆에다가 바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체로 한다.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행정청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행정청은 누구를 말하는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을 말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이냐? 이 국가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법에 근거하여 법률행위를 하면 국가에게 그 효력이 귀속돼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이 부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시험에 안 나오지만 18개 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
이 18개 부 중 우리 공법에서 자주 나오는 부를 좀 미리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 부 중에서도 어떤 부가 가장 많이 나오냐. 이 국토를 총괄 책임있는 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예요. 뭐가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18명 장관 중 가장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친도 나가면 이 친구는 계속 폐지마다 나올 거예요. 폐지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자가 행정청이니까. 행정청. 이 자가 하면 누가 한 거다 똑같다고 해요. 국가. 알겠죠? 국가. 그래, 장관 중 누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장관이 또 나오기도 하냐. 이 국토 안에 있는 농지 있잖아요. 농지 그리고 그 이런 것에 대한 책임지고 있는 부가 있어요. 그게 농림 축산 식품화 있어요. 농업하고 임업 이런 것들이. 그래 농림 축산 식품부. 농업과 임업과 축산을 이걸 이렇게 약자를 칭합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을 농림 축산. 거기서 생산한 식품. 이걸 관장하고 있는 부가 농림축산식품군이고 그 책임자가 장관입니다. 이렇게. 이 자가 또 몇 번 나오셔요. 가장 많이 이 친구. 두 번째 이 친구. 그 다음에 어떤 장관이 또 몇 번 나오시냐면은 18명 중 말입니다. 이분이 가끔 나오셔요.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분이 몇 번 나오시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이 또 한두 번 나오셔요.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한두 번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 정도. 그리고 공법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가 18명 다 할 필요 없어요. 이분들 자주 나오니까 잘 좀 자주 익숙하게 해두세요. 공법할 때. 그래야 친감이 생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 이 자들이 하면 누가 한 걸로 본다 법조로? 국가가. 국가가. 이렇게. 그리고 이 자들은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토는 바로 크게 17개 광역 자산체를 두고 있어요. 17개 광역 자산체. 그래 국토를 책임지는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 국토 전국에는 토지 있잖아요. 전국 토지는 다시 17개 시도로 편제해 놓고 있어요. 17개 시도. 몇 개 있다고요? 17개 시도. 이건 또 알아주셔야 돼요. 17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도 앞에 여기 처음 가운데 찍으면 등급이 같단 말이에요. 이 도하고 등기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걸 약적으로 시도를 하거든. 시도. 이때 이 시도를 풀어서 표현하면 이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 이걸 약자로 시도를 합니다. 이거 다 있으니까 그 뭐 안 써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자, 이걸 약자로 말한다고요? 시도.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제 공법 공부하실 때 지역의 이름 안 나온다는 거. 지역 이름은 법에서 지역 이름 안 씁니다. 그러나 속뜻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편해져요. 특별시하면 지역의 이름은 어딜까요? 그래, 서울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서울. 특별시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 그 다음에 광역시는 대한민국 몇 개 있을까요? 오, 좋았어. 여섯 개. 그 정도 나오고, 이거 한 개, 이거 여섯 개. 이제 여섯 개가 있는데, 지역 이름이 숨어 있다고 했지, 아까. 그 지역이 떠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섯 개 있는데. 그래. 어디가 있을까? 한번 맞춰봐요. 저 위에서부터. 인천, 대전, 강조, 울산, 대구, 부산. 이렇게. 이게 떠올라야 돼. 6대 광역시. 알겠죠? 이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몇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냐.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되고 꼭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해서 광역시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승격을 해줘야 돼. 알겠죠? 승격을 받지 못하면 100만 이상이 도래도 광역시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창원시가 100만 넘었어요. 수원시도 100만 넘었어요. 알겠나요? 광역시로 승격 안 해주고 있어요. 마산, 진해, 창원이 합병돼가지고 100만 이상이 됐지만 승격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광역시 되면 자치구를 두고 구청을 만들고 그 위에도 뽑고 막 복잡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응? 그래서 함부로 안 해줘요. 몇 개만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여섯 개 꼭 알았어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에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여기 지역의 이름이 숨어 있는데 이건 세종을 말해요. 딱 알았어요. 세종 특별자치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는 인구 몇만 명 되지 않습니다. 바로 20만 명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직 그 인구수는 적지만 50만 인구로 육성하려고 지금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추적인 도시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 급을 설정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위치가 같잖아요. 급이 같죠? 중요하니까 그래. 정부청사 절반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것도 급을 이쪽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말할까요? 저기 제주도를 말합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제주도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토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위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할로. 그래서 여기 앞으로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다 이렇게 위치를 알아주세요. 이것도 하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8도가 나오는데 이 도는 몇 개 있을까요? 8도가 나옵니다. 위치를 생각하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8도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게 머릿속에 딱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공법을 공부할 때. 이때 이네들은 넓은 지역에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맞은데 자치단체인데 광역이란 말이에요. 넓은 광자에서 광역 자치단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광역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는 대한민국 몇 개 있다고? 예? 17개. 아까 했죠?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8대에서 몇 개 있다고요? 17개. 이네들 나올 때마다 법 만들면 있어서 다 쓰려면 길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전략을 기하자 해서 약속을 한다고요? 시도 이렇게 하니까 뜻을 이해해 두세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지역을 책임을 지고 있는 장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을 광역 자치단체 장이라 한대요. 이 광역 자치단체 장을 약자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 지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지사. 그러면 시 점 찍고 도의사 이렇게 되죠? 이걸 약자로 한다고요? 시도사. 시도사는 대한민국 몇 명 있을까요? 오, 좋아요. 17명 있잖아요. 17명. 그러면 여기 보세요. 특별시의 대장을 뭐라고 할까? 그래, 특별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꼭 아시고. 여기 대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그래 광역시장 시장과 다르니까. 또 여기 대장은 그래 특별자치시장 꼭 이렇게 정확하게 법공부할 때는 뭐가 생명이냐면 정확성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대장 뭐라 할까요?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대장은 도지사 이렇게 해서 이네들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 됐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대통령은 이 정부를 중앙정부를 구성한 이자들 누가 견제하냐? 국회에서 견제하죠. 국회도 여당 있고 야당 있죠. 누가 이네들을 견제해 나가야 될까? 여당은 뭐 같은 식구니까 뭐 견제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야당이 강력하게 대응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하고 있죠. 독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해서. 그러면 이 친구들도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치권 인정된다 그 말은 그 시민들 도민들이 말입니다. 도민들이 자치로 선거를 통해서 그 장들을 선출한다 해서 자치권 인정되어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표현해요. 선출직이죠. 선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원순이가 지금 서울특별시장을 해먹고 있는데 이자가 선출됐다 해서 독재자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서울시장을 필 때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식으로 다 예산 편성해서 써버린다 안 되겠죠. 견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견제받지 않으면 썩으니까 독재가 되니까 그래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회를 두고 있죠. 그게 바로 광역의회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광역의회. 광역의회를 약자로 이렇게 해요. 약자로 시도의회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시도의회. 아까 광역자치단체장은 시도의사 그랬죠? 근데 그 의회가 또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시도의회. 여기 봐보세요. 서울특별시장 몇 명 있을까? 서울특별시장은 한 명. 박원순이 지금 해먹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박원순이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특별시의회가 있어요. 특별시. 뭐가 있다고요? 특별시의회. 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 안에 서울특별시청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특별시에는 몇 개 있을까? 한 개. 박원순이도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에는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각각 아까 광역시가 여섯 개 있다고 그랬죠? 여섯 개 인천광역시장,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있는데 거기 광역시장이 근무하는 청 옆에 바로 광역시의회가 있어요. 의회. 뭐가 있다고? 광역시의회. 시의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광역시의회. 시의회하고 광역시는 달라요. 이해되죠? 광역시가 있다. 광역시. 여기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근무하고 있는 그 청에 바로 의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 특별자치의회.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청 옆에 바로 뭐가 있냐? 특별자치도의회가 있어요. 이해되죠? 8명 도의사 있죠? 경기 도의사, 뭐 강원 도의사. 도의사 근무하고 있는 그 청 옆에 바로 또 이 도의사 견제하는 의회가 있어요. 이거 뭘까요? 도의회. 이걸 특별시의, 광역시의, 특별자치의, 특별자치도의 도의회를 다 쓰려면 힘들죠? 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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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광역의회랍니다. 광역의회. 뭐라 한다? 광역의회. 그래, 광역의회 의원으로 여러분이 선출됐다. 서울특별시에서 광역에 선출할 때 의회 의원이 됐다 하면 서울 시민을 다 대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 의회 의원들도 아주 막강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특별시 내에는 조그만하게 쪼개요. 쪼개서 자치권을 줍니다. 이걸 바로 행정구역 명칭 구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구. 뭐라고? 구. 그래, 뭐, 노원구, 용산구, 강남구 들어보셨죠? 25개 구가 있어요. 서울특별시에. 그래, 25개 이렇게 있는데, 이 구는 구민들이 자치로 그 구를 운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치구라고 해요. 자치구. 뭐라 한다고요? 자치구. 그러면 이 구의 대장을 뭐라고 할까? 대장 이름을. 자치구 구청장. 좋았어요. 그게 중요해. 자치구 뭐라고? 구청장.
네, 서울특별시 안에는 25명의 자치구 청장이 구별로 선출되어서 구정을 펼치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청장도 독재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기 구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해보면 안 되잖아요. 엄청 예상 가지고 그렇죠? 이 자를 또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를 뭐라고 하냐? 구의회라 한다. 뭐라 한다? 구의회. 그러면 구청장이 뭐 일을 할 때는 구의회 의견 들어서 일 처리해야 되겠죠? 특별시장이 특별시의 여러 가지 행정물을 추진할 때는 누구 의견 들으면 될까? 특별시의 의견 들으면 되겠죠? 전체를 다 대표하는 기구니까요. 짝에 잘 이루어져야 돼요. 짝짓기가. 알겠죠? 특별시장은 누구 의견 듣고 한다고요? 특별시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은 구의회. 관계가 그렇다. 그러면 구의회는 몇 간 됐냐? 구청장이 근무하는 청 옆에 다 있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구청장 몇 명이냐? 25명. 구의회도 몇 개 있을까? 25개 구의회가 다 있는 거예요. 이 구를, 자치구를 바로 기초자산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여기도 자치단체인데 기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하듯이 가정 기본 단위를 기초라고 그래. 그래, 자치권 인정되고 있는 가장 적은 단위가 기초자산체입니다. 그래, 이런 구를, 자치구를 기초자산체라 한다. 이렇게 해요. 기초자산체. 뭐라고 한다고? 기초자산체. 그래, 서울특별시는 기초자산체로서 자치구가 있다. 그 대장을 자치구청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은 선출직이다, 임명직이다. 그렇죠? 구민들이 자체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그 말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임명은 아니고 대통령 임원은 또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지금은 민주화돼서 그렇죠. 옛날에 독재자가 나라 운영할 때는 다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시장도 임명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대통령 한번 해먹으면 다 쓸어버리죠. 어? 마음도 잘랐다 임명했다 잘랐다 해버리니까. 어?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전국에는 모든 이런 자들 싹 대통령이 막 해버린다. 다 과거에.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잘 봐보세요. 이 광역시에도 기초자산체 이렇게 두고 있어요. 기초자산체가 있는데 이것도 구가 있어요. 구. 알았어요. 뭐가 있다고요? 구. 이 구를 자치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자치구. 그 대장을 자치구 구청장. 이해됐죠? 자, 자치구청장. 구청장을 견제하는 의회가 있다. 뭐, 구의회. 이렇게 하시고,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이 광역시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개 있다고 그랬죠? 인천, 그 다음에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아무튼 있다고 그랬죠? 대전. 여섯 개 있는데, 이 광역시 내에는 기초 자치단체로서 일반적으로 구가 있어요. 구. 이 구는 도시 특성이 강한 지역들은 구라 하는 구. 도시 특성. 이 지역적 특성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가 나올 수 있어. 도시 특성이 강한 지역이 있고 농어촌 특성을 아직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 그 지역의 특성 중. 이해돼요? 그때 행정구역을 농어촌 냄새를 아직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행정구역을 군이란 말 써. 군. 군. 뭐라고 쓴다고요? 군. 그래, 이 광역시 내에도 군을 둘 수가 있어, 법적으로. 뭘 둘 수 있다고? 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역시가 6대 광역시가 있는데, 대전광역시는 군이 없어. 다 구여, 자치구. 서울특별시도 다 자치구예요. 미안해. 서울특별시 말고. 강종아시도 그래요. 근데 이 인천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는 바로 군이 있어, 군. 여기 봐보세요. 인천광역시에 이쪽으로 가서 지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인천광역시가 여기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여기인데, 인천광역시는 이렇게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광역시 중에 육지 안에 있는 것들은 자치구를 두고 있어. 부평구, 계양구, 뭐 중구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인천 광역시 소속인 여기 옹진군이 있습니다. 옹진군.
뭐가 있다고요? 옹중. 여기 보면 옹중으로 섬이에요. 섬. 뭐다고? 섬. 섬. 섬은 도시 특성이 강하게 있어. 어촌, 농촌 특성이 강하게 있어. 농어촌. 그래서 알도 구원 이런 말 쓰는 거. 옹진군. 여기 강화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대에는 군도 있구나 이렇게 하셔. 뭐도 있다고? 군도 있다. 여기 부산광역시 보면은 부산광역시도 기장군이 있어요. 기장군도 바닷가 바로 옆에잖아요. 아직도 농어촌 냄새가 강해. 그래서 부산광역시이지만 기장군도 있다. 거기 부산광역시 자치구가 많아. 다 나머지는 자치구 뭐 사하고 동네고 다 있는데 기장군이 따로 하나 있어요. 이것도 행정상 부산광역시예요. 뭐라고? 부산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도 바로 구구 자치구가 있지만 달성군이 있어. 달성군. 뭐가 있다고? 달성군. 시험에 나중에 이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광역시 내에는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일반적이지만 뭐가 있을 수가 있다? 군이 있을 수가 있다. 법적으로 현재 있기도 하고. 알겠죠? 여기까지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이런 군의 대장을 뭐라고 하냐? 군수. 자치구의 대장 아까 자치구청이라 그랬죠. 이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어요. 이건 구의회라고, 이거는 군의회라고 그래. 군의회. 알죠? 근데 말입니다. 이 도 8도, 8도 내에도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 바, 여기에 아까 8도는 어디 어디를 말한다고 했어? 경기도, 경상, 뭐냐, 저 경기도, 강원도, 경상, 남북도,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 도 내에는 도시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면 시란 말 쓰고, 아직도 농어촌 냄새가 강한 지역은 군이다 이렇게 쓰는 군. 뭐라고 쓴다고요? 군.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안에도 있고 팔도 내에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네, 이것도 자치권 인정되니까 기초자치단체를 하고 그 대장을 군수, 시의 대장을 뭐라고 할까? 시장이라 하겠죠. 이때 시장이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시장. 팔도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시는 시장, 군은 군수라 한다. 대장들을. 얘네들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기초자치단체는 여기 봐보세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에 있고 6대 광역시도 있고 8도 내에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는 없다? 자, 여기 세종특별자치하고 여기 제주특별자도 있잖아요.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해되세요? 여기 보세요. 세종특별자치는 인구 지금 20만에 왔다 갔다 합니다. 30만이 될 수도 있고 그랬나요? 미안해. 아무튼 이 아무튼 인구수가 이렇게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20만에서 30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연기 군민까지 해서 다 해서 이제 그렇게 채워놨습니다만은 원래 50만 이상이 돼야 기초 자치단체 둘 수 있어요. 몇십만? 50만. 그래서 50만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는 자치구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 50만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뭐가 없다고요? 그 자치구 기초 자치단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있죠? 이해를 잘해두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행정구역상 편의사항 여기 보세요. 저기 지도를 보면은 제주시가 있고요. 서귀포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편의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시 그래. 뭐라 한다고? 행정시 그래. 차이가 있어. 여기 보세요. 아까 팔도대에 시 있잖아요. 이건 자치시라고 그래. 자치시. 뭐라 한다고? 자치시. 자치권 인정돼. 그러면 자치권 인정되고 있는 지역하고 자치권 인정되지 않는 이런 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여기 경기도 수원시장, 경기도 용인시장 뭐 이렇게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장이 있다. 이런 시장은요, 바로 자치시장이니까 시민들이 자치로 성을 통해서 선출합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 행정시장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의사만 자치로 도민들의 성을 통해서 뽑습니다. 뽑혔던 이 도의사가 자기 회화 세력을 임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임명직에 불과해.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실 때 시장하면 여기 보세요. 공법을 공부할 때 시장하면 이 팔도돼 있는 자치시장을 말하지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되죠? 대한민국에서 행정시장은 두 명밖에 없어요. 행정 편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임명직, 임명직. 뭐라고? 임명직. 이해되세요? 임명직.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이죠. 그러면 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다 선출직이다. 뭐라고? 선출직. 선출직. 얘네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이랍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그래서 이 시장하면 이런 시장 두 명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육지에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육지에 있는 시장. 어디에 있다고요? 육지에 있는 시장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시험 공부로서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공부, 공부할 때. 그리고 선출직이다. 앞으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안 나온다. 시장 소개는 이렇게 하시고,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사 지금 원효령이가 해먹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하고 있는데 도민에 의해 선출된 거예요. 이 자가 자기 후배라든가 똑똑한 친구들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을 임명해서 보냅니다. 이해되죠? 자. 이때 여기 도사, 시장, 군수, 광역시장, 자치구청장, 군수, 특별시장 그리고 자치구청장 이렇게 있는데 기초자산체가 있는 장소에서는 행정무를 수행할 때 그 지역의 큰 거는 광역자산청이 업무를 수행하고 잘자란 것은 시장, 군수, 자치구청이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요. 행정무가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행할 업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행할 업무를 동시에 다 이분들이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동시에 다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여기 군수, 시장, 군수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겠죠? 그걸 기초의회라 해요, 기초의회. 뭐라 한다고요? 기초의회라 하는데, 기초의회는 여기 보세요. 시, 군, 구, 의회.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시, 의회, 군, 의회, 군, 의회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됐죠? 시, 군, 구회. 시의회. 그러면 시장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의회 의견 듣겠죠? 군수는 군의회 의견 듣겠죠? 자기 군.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시도 밑에는 기초의회로서 시군과 있다. 기초 자치단체가 있고, 시군과 있고, 그 다음에 기초의회로서 시군의회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만 하고 말씀드리고 쉬었다 하겠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팔도가 있다. 팔도대의 시가 있다. 이 시 중에는 시가 있는데 어떤 시는 인구 50만 이상, 어떤 시는 인구 7만, 8만, 10만 뭐 이런 시도 있을 거란 말. 20만, 30만. 그때 이렇게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할 일도 많겠죠. 법적으로 세금도 많이 지어야 되고요. 일은 많이 하도록 해놓고 바로 권한 행사를 이 7만의 시장하고 뭐 30만의 시장하고 똑같이 행사하도록 하면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법적으로 좀 특별히 좀 대우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고안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 너네들은 50만 이상 시장은 용어를 이렇게 칭해 주기도 해 주겠다. 법적으로 이렇게. 대도시 시장.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대도시 시장.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 대도시장이 나올 거예요. 대도시가 나오고 대도시장이 나올 건데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뜻이 팔도되어 있는 시 중에 인구 몇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하냐? 그렇습니다. 이걸 꼭 알았어요. 50만 명 이상. 이 대도시는 봐보세요. 서울 특별시는 대도시가 아닐까? 아니단 말이에요. 팔도되어 있는 시 중에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 뜻이 그래. 여기 봐보세요. 특별시도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아닌 시인데 인구 몇만 명? 50만 이상의 도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라 하자. 그 대장을 뭐라 한다? 대도시 시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리고 대도시장이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장이 나오면 어디에 있는 대도시장이다? 팔도되어 있는 대도시장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에 있는 그 도대에 있는 시중 인구 50만 이상이 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대도시장 뜻 알았어요? 대도시장이 뭐다고요? 그래, 그래.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세종특별자치도 아닌데, 팔도된 시중 얼마?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대장을 대도시 시행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봐보세요. 그냥 앞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시장은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시장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팔도 내에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는 인구가 뭐 얼마 됐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7만이든 50만이든 30만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시장이란 말 속에는. 그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뭐라 한다고요? 대도시 시행한다. 이해되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이 경기, 여기, 이 대도시가 팔도 내 중에서도 많은 건 아니에요. 전라남도에는 50만 이상의 도시가 없어. 대도시 없어.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하나 있어. 전주시. 65만.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는 천안시가 65만 하나 있어. 충청북도에는 청주시가 85만, 청원군과 합병해가지고 85만 이렇게 되고. 저 경상남도에 창원시가 있어. 창원시. 100만 넘어버렸어요. 100만. 몇만 넘었다고요? 100만. 근데 광역 승격 안 해준다 그랬죠? 안 해줬어. 그래, 그래도 그냥 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말한다고요? 대도시. 대도시장. 대도시장. 알겠죠? 경기도는 많아. 경기도는 수원시도 100만 넘었지만 광역시 아니고 그냥 대도시. 용인시도 마찬가지. 저 성남시도. 경기도는 대도시가 수도록 해요. 알겠죠? 아무튼, 그래, 대도시에는, 여기 봐보세요. 이 대도시는 아까 몇만 명? 50만. 50만 이상이니까 행정편의로 구를 둘 수 있어. 대도시에는 대도시가 있다. 50만 이상이다. 그래서 편의로 25만에서 잘라줘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구를 행정구라고 해. 행정구. 뭐라고 한다고? 행정구. 이 구의 대장을 구청장이라 하겠죠? 이 구청장을 행정구청장인데 행정구청장은 임명직이 임명직. 뭐라고? 임명직. 대도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다 시민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자가 임명을 해서 보내요. 여기가 바로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는 팔달구가 있어. 팔달구. 건성구가 있고 수원시는 대도시예요? 아니에요. 대도시란 말이에요. 수원시장만 시민의 자치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그 자가 팔달 구청장 임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임명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죠? 임명해서 보내. 용인시가 대도시예요. 대도시도 처인구가 있어. 거기 용인시대에 처인구가 있는데 처인구도 행정구라 하는 거예요. 행정구 구청 임명의 임명. 이해되죠?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구청장 하면 그런 구청장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다. 행정구청장 의미하는 거라 자치구청을 의미한다. 자치구청장은 대한민국 어디만 지금 있느냐?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딱 각인시켜놔요. 어디만 있다고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 하면 이 지역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지? 이게 딱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쫙쫙쫙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